건설? 창문이 열렸는데? 문도 열렸는데? 아? 아? 애기! 애기! 애기야! 애기야 울지마!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할로우 크라이즈라는 게임입니다. 이치 사이트에서 썸네일이 아주 대문짝만하게 무섭게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봤어요. 꽤 상위권에 있는 게임이어서 기대가 좀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플레이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버티는 그런 형식의 게임인 것 같아요. 그 파이브 나이츠 앳 프레디 같은 느낌? 챕터 1부터 뭐야 이거 엄청 많네. 2 3 4까지 있어? 이걸 다 깨야 돼? 일단 1만이라도 클리어 해보자 라는 느낌으로 가봅시다. Tell me about what happened that night, little one.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한테 얘기해보렴, 애기야. X키를 눌러서 스킵하거나 일어설 수 있대요. 의자보드네요. 질문을 해서 대답을 얻어보래. 여기 누가 있나요? Yes. 지금 약간 도트여서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How did you die? 어떻게 죽었어요? L O V E Love? 사랑 때문에 죽었어? Where are you now? 어디, 지금 어디 있어? H-O-M 홈이네. E 홈 집에 있다는데? 내 집? 설마? 일어났어. Handmade Studios Present 할로그램. 이게 아래를 볼 수가 없네. 이 이상 아래로 안 내려가죠. 아니 곰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어. 이 키를 누르면은 잠에 들 수 있네요. 그 전에 조금만 돌아다녀볼까? 이거 애기야? 아니면 뭐 포대자루야? 이불 같은데? 아이는 없는 것 같고 키가 좀 작네요 내가? 애긴가 내가? 아니 곰인형이 왜 이렇게 징그럽게 생겼어? 이렇게 다리가 길쭉한 인형이 어딨어 세상에 있나? 곰이 아주 기럭지가. 누워봅시다. Hello, is someone there? 누가 있나요? How to survive? 왼쪽 창문. 플래시라이트를 사용하면은 왼쪽에 있는 창문이 열렸을 경우에 플래시라이트를 사용하면은 안전하다. 문.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은 플래시라이트를 또 사용하래요. 울음소리. The cries.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면은 그 정체불명의 생명체가 더 빨라지고 화가 많이 난대요. 자다가 일어나서 요람으로 가가지고 애를 이렇게 달래줘야 애가 울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아요. Stay calm. 침착함을 유지해라. 놀래키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애들 이런 거 좋아해! 눈을 감고 있으면은 침착함을 좀 유지할 수 있대. 헐, 눈까지 감아야 돼? 오반데? 다 됐어. 엔터를 누르래. 건설? 창문이 열렸는데? 문도 열렸는데? 아? 아? 애기! 애기! 애기야! 애기야 울지마! 충전 어떡해! 눈 어떻게 감아! 우클릭!
그냥 좀 열리는 듯 하면은 불빛 살살살짝 비춰주고 눈 감고 애기 울어! 애기 울어! 애기 울어! 애기야! 다시 자!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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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감아 눈 감아! 요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이게 우와 하는 소리가 빛 받고 이렇게 사라지는 소리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애기 안 울고 있고 좀 내가 지켜봐야 되는 곳이 두 곳밖에 없어서 나중에 늘어나나? 아직까진 괜찮은 것 같아. TV 아까부터 왜 저래? 애기야! 애기야! 내가 침대에 반드시 가야되는 이유가요 플래시라이트를 사용하려면은 침대로 가야돼. 그냥 플래시라이트 들고 일어나있으면 안될까? 좀 이해가 잘 안되는데 플래시라이트는 오래 비추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짝 딸깍 하면은 괴물들이 아우 쉣! 어 깜짝이야. 어 눈 감고 있었더니 문 열고 들어오네. 얘 소리가 안 들려. 아니네 들리네. 무슨 소리가 난다 싶으면은 바로 눈을 뜨는 거지. 애기야? 조용히 해. 조사버리기 전에 역시 이런 약간 디펜스형 게임이라고 해야되나? 이런 게임을 무슨 형식이라고 하지? 프레디 같은 형식의 게임은 처음만 대박 무섭고 방법을 알면은 별로 안 무서워. 근데 나 아직 한 번도 안 죽었네? 죽어봐야지 알 것 같은데? 끝났어. 낮이 됐네요. 침대에서 일어나고 아니 나 이 인형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게 생겼어. 뭐야 도대체 왜 이렇게 생겼어. 애기 없어. 그리고 침대 나가면 되나? 뉴 챕터 언락. 이렇게 하룻밤이 지나고 저는 진짜 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 나 이런 집에서 하루도 못 버팁니다. 바로 잠들어야 돼요. 설마 배경이 바뀌나? There is a hidden pop toy at... 아유 못 들었다. What did you hope to find? 도대체 뭘 찾고 싶어 하는 거니? 다시 앉아있네? 어? 또 의자보드 하나 봐. N. 아, 아래 이게 뭐지? Is there anyone here? 여기 누가 있나요? Yes. Are you bad? 당신은 악한 존재인가요? W. H? X? 아, Y구나. Y? 왜? 대답이 애매한데? 악한 존재냐니까는 왜? 이러고 있는데? 그걸 왜 물어봐? 약간 이런 뜻인가? 당신 지금 혼자 있나요? 이게 뭐야? 밑에 뭐라고 있는 거야? 굿바이? 아, 그냥 굿바이 쪽으로 그냥 아예 대놓는 거구나. 글자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버티는 방식은 똑같나 봐. 더 안 늘어나고. 어! 창문이 여기 또 있네?
창문이 양쪽에 있네요, 이제. 오케이. 가보자고. 창문에 옷장이 추가됐어. 옷장, 이건가 봐. 왜 이렇게 조용해? 왜 다들 아무 짓도 안 해? 아, 이게 옷장 소리구나, 이게. 조용히 못해! 뭔 소리야 이거! 문 열지 마세요. 으흐. 창문. 창문이 반대. 창문이 반대편에도 있는데 저 반대편은 안 열리는 것 같아. 꺼져. 내가 이 게임을 다운받기 전에 다른 유튜버가 이거 플레이하는 걸 봤거든요? 유명한 유튜버는 아니고. 그렇게 게임 다운받기 전에 댓글로 자신의 플레이 영상 이렇게 홍보하려고 달아놓으신 분들이 있잖아. 어떤 한 분 영상을 봤는데 계속 죽는 거야. 심지어 영어권 사람이었어. 근데 막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애기 우는데 달래지도 않고. 그래서 어 이 게임 많이 어렵나? 이러고 내가 약간 걱정하면서 다운받아 왔거든. 으익! 옷장 언제 열려있었어? 아 놀래라. 와 근데 그분 그렇습니다. 유튜브 열심히 하세요. 게임 말고 다른 거. 애기야, 애기야, 잠깐만. 나 너무 집중해서 네가 울고 있는 줄도 몰랐잖니? 어쩐지 애들이 너무 활발하게 막 들어오려고 하더라. 오른쪽 아래 하트가 뭐야, 이거? 다 차면은 이제. 아, 애 엄청 자주 오네. 조용. 애가 안 보이는데 애가 있어요? 있나봐요. 귀신아기를 달래주는 거 아닐까? 조용히 해.
anxiety가 긴장도? 라고 해야 되나? 약간 초조함 이라는 뜻입니다. 100%가 되면은 나중에 막 기절하고 그러나봐요. 기절하긴 뭘 기절해. 귀신이 찾아오겠지. 그러게요. 이거 엔딩 다 볼 때까지 내가 못 죽으면은 그냥 뭐 자살해야지. 죽는 것도 봐야 될 거 아니야. 언제 끝나 도대체. 명상의 시간. 밤이 오질락에 기네요. 원래 밤은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으면은 정말 지루하죠. 시간 정말 안 가고. 하, 내가 서울 놀러 갔었다가 막차를 놓쳐가지고 5시간을 그 서울역에서 첫 차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간 진짜 오지게 안 가더라. 아. 나가. 되게 서울역 막차를 놓치니까 진짜 되게 신기한 광경 많이 봤어요. 사람이 피곤하면 좀 눕고 싶잖아요. 챕터 3. 그래서 누울 곳을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찾고 있었거든? 그 무슨 상자 같은 게 잔뜩 이렇게 이어 붙여져 있듯이 쌓여있는 거야. How long did this go far? 이 일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 앞으로도 얼마나 계속 이렇게 지내야 될까? 약간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Is there anyone here? 당연히 yes로 하겠지. 이거 다 깨면 나중에 no로 나오나 보다. Why did you leave? 왜 떠났었어요? 왜 떠났어요? T I T Did Did I? 내가 떠났나? 내가 떠났다고? 약간 이런 느낌의 대답이었어. 네가 그리워. Me too. Me too겠지 뭐. 어. 끝. Hello, is someone there? 아, 이제 반대편 창문. 반대편 창문도 이제 반응을 하네. 근데 솔직히 지금 어려운지 하나도 모르겠어. 아, 그래. 서울역에 상자 이어 붙인 것 같은 그런 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알고 보니까 노숙자들 바람 쉣. 노숙자들 바람 칸막이야, 그게. 안에 사람이 들어있더라고. 완전 깜짝 놀랐잖아. 좀 눕기 좋은 그런 장소는 어우, 야, 이제 약간 정신없다. 노숙자분들이 다 점령을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다가 24시간 운영하는 패스트푸드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체류했었습니다. 근데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었는데 그 롯데리아에 아니, 아 진짜 네. 어우, 이제 정신이 없다. 화장실이 없었어.
거기 화장실이 없었어가지고. 오, 야, 이거 긴장도 관리하기가 좀 힘든데? 빨리.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큰일났다. 어떡하냐. 그 서울역이 잠겨있었거든. 잠깐만, 나 이제 딴소리를 못하겠어요.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마음의 평화. 어, 되게 오랜만이다 이 단어. 마음의 평화. 뭔 소리야 이거? 울지마! 울지마! 똑! TV는 아까부터 왜 자꾸 껐다 켜졌다 하는 거야? 수리 아저씨 좀 불러. 창문이 동시에 열려버리네. 조용. 이제 애 진정시키는 건 일도 아니야. 슥하고 조용히 이러고 다시 빠꾸. 그러게요, 진짜 현실에서도 저렇게 되면 정말 좋을 텐데. 애 달래는 게 쉽지가 않지. 한번 울기 시작하면 우리 애 키우는 부모님들 화이팅입니다. 조용히 해. 끝날 때쯤 된 것 같은데. 조용. 정말 쉽죠? 이거 이러다 엔딩 보겠는데? 그 발언! 아니야, 근데 끝났어. 너무 쉽잖아! 모처럼 공포게임 야심차게 꺼냈는데 너무 시시하군? 챕터가 또 있어? 그치? 나 챕터 3 깬 거였니? 아, 이게 마지막 챕터구나. 몰랐네요. 나 챕터 4 클리어한 줄 알았어. 생각해보니까 3가 맞구나. 자, 4는 얼마나 어려워질지
3부터 좀 정신이 없긴 했는데 아직 그래도 말을 할 정도는 됐었거든. 여기 누구 있어요? 있어요. Is it my fault? 그거 내 잘못이었나요? 그거 내 잘못인가요? 어? 그거 제 잘못이에요? 하니까 예스래. 나 너랑 같이 있고 싶은데 어쩌라고. 엘 이 티 렛 렛고. 그냥 가게 냅둬. 나 붙잡지 말고 스바라시아 라고 했습니다. 이제 빈도가 엄청 심한가 봐. 또 새로운 요소가 추가가 되나? My toy horse. 헐, 미쳤다 이건. 어, 이제 아이뿐만이 아니라 목마가 이렇게 막 움직이면은 막 가가지고 접하고 이렇게 멈추게 하래요. 목마가 어디 있는데 근데? 뭐야 이거 인형 원래 이렇게 크드란 게 있었니? 아, 여기 있구나. 와, 목마는 좀 오갔네. 목마가 움직이는 소리가 나나? 야, 이거 긴장도 관리하는 게 너무 어렵겠는데? 이건 진짜 나 죽을 수도 있겠다. 목마가 빨리 움직여야. 제발. 목마 움직인다. 가만히 있어. 좌클릭, 좌클릭을 해야 돼. 좌클릭. 혹시 매번 움직일 때마다 키를 다른 걸 눌러줘야 되나? 자꾸 말을 이렇게 득득 끊어서 말해서 죄송해요. 되게 답답하죠. 나도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이 사운드 플레이다 보니까 소리를 잘 들어야 돼서 그래. 이것들이 왜 쌍으로 상상받으리 진짜. 애가 울면서 목마를 타고 있었나봐요. 아니지, 요람에서 애가 자고 있었으니까
아니다, 그러면 목마를, 목마가 움직이게 되는구나. 애를 목마에 태워가지고 울음을 그치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 했는데 목마가 움직이면 안 되지 참. 뭔 소리야 이거. 진짜 수면총으로. 아야 근데 나 뉴스 봤는데 해외에 어떤 미친 여자가 자기 파티하고 싶어가지고 애가 있는데 그 애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재웠대. 그래가지고 그 아이 결국에 죽었잖아요. 해외의 이야기입니다. 해외. 우리나라 아니고. 파티에 너무 가고 싶은데 애가 계속 우니까. 아니 아씨. 그러니까. 아 근데 그 아이도 사고로 났댔나? 남편이 없었어. 혼자 있었어가지고. 조용히 해, 목마야. 뒤지고 싶지 않으면. 이때쯤 되니까 고개가 막 이렇게 돌아가네, 막. 진짜 뭐가 뭔지 몰라. 그냥 소리 나면 플래시라이트 켜고 그냥 랄랄랄랄랄랄 이러고 돌아봐야 돼. 어 버텼다. 아 너무 쉬워요. 프레디 달인한테 이 정도 쯤이야. 어? 프레디 정도는 돼야지. 근데 솔직히 프레디도 어려운 게 아니라 안 알려줘서 어려운 거야. 그거 규칙 다 알려주고 그랬으면은 무난하게 깰걸? 그거 막 계속 죽으면서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추측하고 막 모르면 죽어야죠! 끝났네. 되게 깔끔하게 끝나네요. Thanks for playing. Coming soon 2019. 지금 2019년 중반까지 왔는데? 벌써 7월달인데? 어떻게 된거지? 자 이제 죽으러 갑시다. 이번에는 한 번도 안 죽어봤잖아. 우리 궁금하잖아 어떻게 죽는지. 스토리도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게 이치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데모버전의 게임이라서 아직 정식 발매 안됐고 그래서 게임 형식도 되게 간단하고 스토리가 거의 안 나온 것 같아요. 나중에 스팀에서 정식 발매되면 그때 건드려봐야겠지. 자 이제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마음에 준비하고 있읍시다 우리. 아 무서워. 문 열렸어. 아 이게 한 단계가 아니라 여러 단계의 여러 단계에 걸쳐서 열리네. 나는 1단계에서 막 탁탁탁 다 닫아버렸고 내가 썸네일에서 봤던 괴물은 또 다른
괴물인데? 괴물이 여러 종류가 있나봐? 자, 어쨌든 간 할로우 크라이즈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정말 프레디 같은 느낌의 게임이고 이게 되게 친절해서 게임이 좀 난이도가 많이 낮았었던 것 같아요. 할로우 크라이즈 마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